그러면 네. 실제로 써보고 네. 이렇게 한번 둘러보고 네. 그 상태를 정확하게 여러분들한테 전달해 드릴게요. 구조를 한번 설명을 해 드려볼게요. 네, 네, 네. 구조가 네. 먼저 코로 바람을 불어놔야 되니까 네. 코로 쓰는 마스크 네. 그 다음에 이게 바람이 새니까 안 세게 안 하기 위해서는 이 머리끈이 필요하겠죠. 네, 네. 그리고 이 압축기에서 네. 공기를 가져올 호스 네. 그 다음에 여기를 보면 이제 분리가 되는 양압기도 있고 안 되는 양압기도 있고 아 이거 분리가 되네요. 요거는 공기를 압축하는 압축기, 압축기. 그 다음에 요거는 가습기. 여기가 여기다 물을 넣어서 네. 공기가 이쪽을 통과해서 이렇게 내 코로 들어옵니다. 아 그러면 마른 바람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약간 촉촉한 바람이 들어오겠네요. 그러니까 이게 빨래가 바람 불면 빨리 마르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공기가 계속 들어오니까 이 점막이 다 마르는 거예요. 아 그렇겠네요. 그래서 양압기를 할 때 물을 꼭 채워서 네. 물을 통과해서 그래도 좀 습기를 머문 녹음은 공기를 넣기 위해서 이 양압기가 필요하죠. 그래서 잠깐만요. 그러면 소장님 여기에 들어가는 물도 좀 좋은 거를 넣어야 되나요? 그냥 그 정수기 물. 아, 그 정도? 이제 보통 이제 그 제조사에서는 네. 증류수를 쓰라고 하죠. 아. 이 물질이 이제 바닥에 깔아져서 이 탱크에 네. 물때도 끼고 그러면 세균 번식. 우려도 있고 하니까. 아 그렇겠네요. 네, 그래서 특히 이 호스 같은데 습기가 머물러 있는 상태로 건조가 안 되고 그냥 방치되면 네. 이 호스에서 세균 번식이 그럼 제가 지금 그거 여쭤보려고 했어요. 왜 네. 가습기에 넣는 물도 우리가 굉장히 네. 신경 쓰고 조심하고 오히려 가습기를 틀어서 더 이 호흡기 문제가 되기도 하고 네. 막 이랬잖아요 이전에. 그럼 얘도 여기다 물을 넣으면 일로 해서 증류수는 어디서 사요? 약국에서. 약국에서 네. 증류수 사요? 네. 그럼 증류수를 넣으면 이 호수에 세균은 안 끼나요? 여기서 들어오는 것도 있지만 불순 날 수는 있잖아요. 네. 그리고 우리가 멸균 상태에서 사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이거는 주기적으로 소독을 해줘야죠. 그러면 여기다 넣어서 이 관을 통과해서 내 코로 들어와서 내 몸 속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지금. 입을 막고 공기를 불어 넣어주는 거죠. 그렇죠. 지속적으로. 지속적으로. 그래서 정식 명칭은 지속적 양압 호흡기예요. 아, 지속적 양압 네. 호흡기. 공기를 지속적으로 불어 넣어준다. 네네네. 해서 지속적 양압 호흡기.